이번엔 상당히 또 재밌는 걸 같이 한번 볼게요. 뭐냐니까 중첩된 루프 문장입니다. 우리가 포 루프 자바스크립트 할 때 포 루프 공부를 했었나요? 자바스크립트 기초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그랬는데 그것을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하스켈의 리스트로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x가 있고 x에 대한 원소는 1, 2, 3입니다. 그죠? 1이 들어가서 아규먼트 1이 돼서 요것이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펑션 바디를 그냥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x 곱하기 x 이렇게 리턴하는 걸 할게요. 1, 4, 9 가지고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것을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런 거는 어떨까요? x, y가 되는데 x만 인풋이 아니라 y도 인풋으로 전달하는 거죠. y를 4, 5, 6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인풋이 두 개예요. 지금 인풋이 하나인데 지금 인풋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메커니즘. 먼저 1이 x로 전달되죠?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4가 y로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럼 1과 4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에는 1과 5가 전달되게 돼요. 그 다음은 1과 6이 전달되죠. 그게 끝나고 나면은 2가 2와 4, 2와 5, 2와 6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서 3개 3개니까 3, 3, 9 그래서 9개의 엘리먼트가 엘리먼트를 가진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중첩된 포 문장. 그죠?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중첩된 거죠. 그죠? 포 문장 속에 다른 포 문장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z. 그래서 이번에는 789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펑션 바디 역할하고 있는 이 부분도 z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x 곱하기 y 곱하기 z 됩니다. 그러면 총 어떻게 되나요? 엘리먼트가 가능한 조합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총 27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중첩된 포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번 여러가지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냐니까 지금 X는 1, 2, 3이고 Y는 4, 5, 6, Z는 7, 8, 9잖아요. 그런데 X의 첫 번째 엘리먼트와 Y의 첫 번째 엘리먼트와 Z의 첫 번째 엘리먼트 하나씩 해서 여기로 날라오고 그죠? 다음 X의 두 번째, Y의 두 번째, Z의 두 번째가 매칭되어서 날라오고 그리고 X의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연결돼서 날라오게끔 그렇게 하게끔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하스켈 공부한 모든 지식들을 기초로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